시편 11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달 만에 또 함께 하는 고민 시간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사연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인간과 연관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많은 어려움이 또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캐나다에 이민 온 지는 15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고요. 20대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곳 캐나다에 이민을 오고 나서도 늘제 마음은 제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자 했기에 교회에서 필요한 곳이라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러다 몇년 전부터 목장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섬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장 모임만 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목장 식구들 한두 가정씩 표정에서 뭔가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공통된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장 안에 있는 어떤 분 때문인데요. 이분은 다른 목장 식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면 늘그 말끝에 조언과 충고를 하십니다. 애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 말이야. 하시면서 모든 말끝에 그런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조언을 하십니다.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문제는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시간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만 듣다 보면 다른 목장 식구들은 지치고 벌써 헤어질 시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목장 식구들의 헌신과 배려로 이번 목장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 맡게 될 목장에서도 또 이와 같은 분이 오신다면 저는 목녀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사연을 드립니다. 전사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제가 바로 드는 생각은 이제 요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라떼 이즈 홀스라는 얘기를 이렇게 종종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라떼는 말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라떼 이즈 홀스, 라떼는 말.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라떼라고 라떼 분들. 전사님 평소에 저한테 저는 노잼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오늘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아, 나 때는 말이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삶 힘들어요. 가운데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모르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합니다. 네, 나 때는 말이야. 이거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도 이제 또 그리고 목장 안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힘든 맞아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녀님, 목자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좋으신 분들이 같이 있어서 또잘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목녀로서 이런 분이 또 다른 이제 새로 맞이하게 되는 목장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굉장히 큰 고민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분들은요,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화의 스킬이 되게 부족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제 대화의 스킬이 왜 부족하게 됐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어떤 원인에서 이제 그런 대화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까요?
네,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이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아마 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이신 것 같다. 그래서 평소에 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의 옛날 어떤 이제 이전의 추억하고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본인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기보다는 딱 예전에 어떤 일, 내 정말 그 추억이 가득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 오시는 거라면 현재보다 그 예전 시절을 좀 많이 그리워하시는 부분도 혹시 있진 않을까. 그래서 네, 그래서 자꾸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화의 스킬은 부족한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전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좋았던 경험만 이렇게 추억만 지금 현실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걸 자꾸 끌어올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분은 이제 과거에 가족 안에서나 친구들 관계 안에서나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셨던 경험이 없으셨던 분이 아니실까.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하셨거나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무시를 당하셨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다른 사람 의견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막 다 얘기해버리는 그런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조사님이나 저의 의견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은 진실된 대화가 필요하신 분이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서제션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제 분명히 이거는 쉽진 않은 일입니다. 우리 목녀님이 만약에 이런 분을 또 만나시게 된다라면 이분은요 이제 목장 안에서보다는 이제 개별적인 시간을 좀 내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두 달에 한 번이든지 이분하고 둘이서만 만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이제 우리 목녀님은 들어주시는 거죠. 할 얘기 다 해라 이 시간에. 그래서 충분히 경청하고 들어주시면 정말 이분은 아, 이 사람이 정말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네 라고 얘기하면 정말 본물 터지듯이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만남에서 해결이 되면 분명히 목장 안에서는 예전처럼 이렇게 힘든 게 하지는 않으실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내어주시면 어떨까. 물론 힘들고 헌신이 필요한 일이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라면 목녀님이 이런 결단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분이 남자분이라면 목자님하고 같이 예, 이 시간을 내셔서 같이 좀 대화를 충분히 들어주시는 그런 좀 사랑과 헌신이 있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사님 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만나서 얘기해 주시는 같이 대화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무리가 되고 지치시지 않게 그 스스로 하실 수 있을 만큼만 맞아요. 하시는 거는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계속 듣기만 해드리는 게 또 에너지가 너무, 탈진되죠. 네, 너무 자주 하시다 보면 힘드실 예. 수도 있어서 처음부터 룰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달 네 번째 주 무슨 요일날 두 달에 한 번 무슨 요일날 이렇게 만나자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영커플 목장을 섬길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추천해드렸던 방법이 뭐냐면 모래시계를 사용하는 방법이었거든요. 이제 모래시계 종류가 되게 많아요. 3분짜리, 5분짜리, 뭐 10분짜리 이렇게 많은데 한 3분 정도짜리를 사서 그 앞에다 딱 두시고 그거가 끝날 동안만 얘기를 하자라고 룰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목장 안에서 좀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방법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우리 목녀님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또 앞으로 또 만나게 되시게 된다면 또 저희가 나눈 이 방법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이 사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써보다가 모래시계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토킹 스틱이라고 이렇게 그 딱 물건 예를 들어 이게 토킹 스틱이라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룰을 목장 안에서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실 때 갑자기 끼어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룰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것 그런 것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도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그분께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양해를 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목장 안에서 이렇게 나눔을 할 때 가끔은 이분들은 한마디도 못 하십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함께 도와주세요. 이분께 그런 얘기를 네, 도와주세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더 잘 제가 목녀로서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부탁을 했을 때 잘 들어주셔서 또 이렇게 목장이 더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 맞아요. 가능하시다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는 네. 그 말이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저희가 더 좋은 목장이 되기 위해서 함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또 이분은 또 적극적인 분이신 것 같으니까 분명히 잘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녀님 화이팅입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예, 전사님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목장 식구에게 상처를 받아 목장에 나가는 것이 점점 꺼려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다른 교인에게서 저희 목장 식구가 제가 목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교회에 소문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목장에서 나눈 이야기를 다른 곳에 가서 전하실 줄 몰랐고 이번 일에 저희 부부가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에게 왜 그러셨냐고 이야기를 하기도 좀 그런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분들을 목장에서 다시 보자니 제 마음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남들에게 또 내 이야기를 전할 것만 같고 이미 나도 모르는 분들이 내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것만 같아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에 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많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참 싫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예. 사람 싫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네. 속상하신 마음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네, 맞아. 네. 네,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너무 많죠. 네, 저도 20대죠. 20대 때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되게 매주 이렇게 나갔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제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분명히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한 얘기였는데 이게 어떻게 소문이 교회 전체에 퍼져가지고 제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되게 이렇게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눈길로 이렇게 저를 보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저한테 상처가 돼가지고 왜냐면 사실이 아니게 왜곡돼서 이제 또 소문이 났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중보기도를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 모임 가서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 제목은 나누지 않는 거구나라고 약간 상처로 인해서 저한테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상처가 됐을지 제가 조금 느껴지네요. 맞아요. 너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 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 경험들은 모두 다 다들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들의 질문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내 이야기를 목장에서 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나요? 내가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본 것은 저희는 살면서 참 많은
기대 또 많은 실망도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에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품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또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또 그런 기대들이 아마 있으셨을 건데 그 생각과 어긋나게 목원분께서 하시는 행동에 많이 상처가 이제 되셨고 속상하신 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당연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셨을 텐데요. 또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에 상처가 되고 또 내 행동에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고 또 서로의 연약함이 부딪혀서 참 아플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약함이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밖으로 전하는 그런 이제 다른 성도님의 연약함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그분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서 내 입술을 잘 이렇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성향이 있으신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분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혹시나 해서 또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제 입술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의 연약함 또 저희의 그 아픔들이 부딪혀서 제가 너무 힘들고 상처가 되고 사람을 믿기 두렵고 한 마음들도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상대방을 용서하는 마음에 대해서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이거 이야기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트리거를 발견하고 이 아킬레스건을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를 넓히시는구나. 네, 어떤 부분이 우리가 상처가 되는지 우리가 알고 또 그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가 더 예민해서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너무 쓸리고 아픈지 내가 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그렇죠. 그래서 치유받을 수도 있고 예방도 할 수 있고 미리 조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것 또한 우리를 넓혀가시는 또 귀한 기회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맞아요. 똑같이 들었는데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되고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내 안에 뭐가 부딪혔기 때문에 나한테는 상처가 되는 그래서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왜 저 사람은 괜찮은데 나한테는 상처가 될까 그러면서 이제 나의 연약함도 보게 되고 하나님 뭘 다루시기를 원하실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는 그런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전도사님? 네. 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그 상처를 받는 나의 뷰로 봤다면 선생님 처음에 던진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나는 크리스찬들로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나는 목장에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왜 내가 상처를 받았을까? 그리고 왜 저 사람은 남의 얘기를 저렇게 쉽게 전달할까? 이걸 이렇게 연결해봐서 생각해봤었을 때 저희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목장에 돌아왔으면 내가 기도 제목을 내면 우리 목장 식구들은 모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크리스찬들이라면은 나의 아픔에 같이 공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소문이 내는 경우라면 이 상대방은요 내가 진심으로 했던 이 나의 아픔이나 슬픔을 경청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만큼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망을 하고 그게 더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때 이렇게 경청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아팠겠다. 정말 슬펐겠다.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근데 뭐 100%는 할 수 없죠. 내가 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수 없거든요. 정말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부족하진 않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상처를 받는 나를 이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목장이라고 해서 그리고 교회라고 해서 내 모든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뭐 목장 안에서도 이제 그런 거 우리 있잖아요. 이 얘기를 내가 할까 말까? 이 마음 속에서 그런 게 이걸 해 말어 막 이렇게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벌써 뭔가 내 안에 불편한 게 있는 거거든요. 얘기를 다 털어놓기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은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얘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한두 분 하고만 그 얘기를 나누셔도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보호하며 살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슬프다. 그건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100% 받아줄 수 없는 그런 공감해 줄 수 없는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그런 기도의 연습, 대화의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내 마음의 상처도 줄어들고 예, 그다음에 내 스스로도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조금 더 폭넓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예. 전사님 어떻게 전사님도 이런 좀 아픈 기억들이 있으시고 예, 어떻게 또 극복했던 경험 있으면 좀 짧게 얘기를 또 한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본질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힘들고 정말 그 주분들이 막 미운 마음도 생길 수 그렇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기까지 정말 막 울고 불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 이해가 너무 안 돼요. 왜 그러는 거죠? 저랑 너무 다르고 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거를 못 보는 거죠? 그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감사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내가 이해하고 사랑을 품을 수 없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 안으로 품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그 경험이 저에게 너무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같이 할지 질문을 좀 같이 드려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질문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시고 네. 그래서 이 문제랑 잘 연결해서 분명히 이제 목장 안에 다 있거든요. 내 목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질문을 우리 전 선생님 던져주신 그 질문을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나님 앞에 잘 갖고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고 해결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사연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네. 마지막으로 같이 저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희는 모두 너무 연약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서로의 연약함이 상처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가 되며 숨고 싶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이 시간 이런 아픈 마음들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사연들 또 질문들 또 나눔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셔서 나의 상처가 되고 아팠던 부분들이 오히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했던 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동역자들 더욱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triggers, 또 나의 본질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이 사건들 극복하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귀한 경험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마음들, 상처들, 아픔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